울고 싶다. 슬프다. 이렇게 해도 정답을 모르겠고, 저렇게 해도 정답을 모르겠다. 그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 예쁘게 생겼네. 신청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너무 답답하다. 응? 다 울고 싶다. 슬프다. 이렇게 해도 정답을 모르겠고, 저렇게 해도 정답을 모르겠다. 그지? 지금 몇 살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망도 많고, 욕구도 많고, 최고가 되고 싶고, 욕심도 많다. 근데, 너무 지쳤다. 너무 벅차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내가, 살을 찌워야 돼. 말하자면. 내가 말랐다면, 이 직업과 이 옷을 입고 살려면, 내가 정신과 몸이 커져야 되는데, 몸은 애기 같고, 정신은 애기 같은데, 너무 어른의 일을 하니까 너무 벅차다. 이게 지금 이런 마음이 들거든? 이거 지금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러면서 계속 뭔가 끌려가거든? 내가 고집도 세고 내가 강하다고 알았는데,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너무 약해. 내가 자신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안 잡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등이 오거든? 그리고 어떤 이 직책 자체가 사무도 보고 돈도 거래하고 말도 해야 되고 돌아도 다녀야 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걸로 보여 나는. 응? 근데 이 중에 두 개는 포기를 해야 네가 살아. 응? 다할 수가 없고 두개 정도 포기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끌고 갈 수가 있어. 근데 올 내년으로 들어오는 운기가 박차고 나가, 내가. 박차고 나가든지 사생 결단이야.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러니까 사생 결단은 뭐야?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결정이 안 돼. 본인이 하는 일에서 결정이 안 되고. 잠도 잘못 자네. 잠도 잘못 자고 먹는 것도 위가 속이 느글거리고 잘안 받고 손발도 차고 이렇게 어지럼증도 있고 쓰러질라 그러고 그런다. 내 몸도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답답한 게이 직업을 계속 갖고 가느냐. 이 직장을 갖고 가느냐인데, 지금 방법이 없어. 갖고 가야 돼. 근데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갖고 갈 거야.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인가 아닌 옷인가. 그러면서 갖고 갈 거야. 왜? 본인은 본인의 생각이 많아. 그래서 남이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내가 원래 복잡해. 근데 이게 남이 뭔가가 외부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오면 내가 이렇게 바다에서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가 이게 막 커지는 거야, 이 파도가. 그러니까 내가 내 풀에 지치는 거야, 항상. 근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어. 나 잘하고 그만둘 거야. 뭔가 하나는 점을 찍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응? 점 찍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올해 내년 수위를 잘 넘겨. 올해 내년까지 잘 넘겨야 돼. 만일에 이 직장을 다닐 거면 왜올 내년이 고비야, 사생 결단이야. 내가 바뀌든지 직장이 바뀌든지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직장을 못 이겨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갈 거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왜? 내 운이 나를 돕지 않아, 지금.
내 운이 나를 돕지 않고 나의 외부적인 것들이 돕는 운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헤엄을 쳐. 헤엄을 치는데,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꼬르륵 꼬르륵 가라앉아. 지금 그 상태거든. 근데 이 목적지를 가려면 앞으로 3, 4년이 남았어. 그래서 올 내년을 버티면 3, 4년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 가을이나 내년 초에 박차고 나갈 거야. 근데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참고 있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왜? 나간다고 해도 다시 돌아와. 그래서, 조금 참고 있으면, 좀 모든 환경이, 나를 도와줄 때가 오는데, 자, 앞으로 2년 뒤. 2년 뒤에 운기가 또 바뀌어. 이때 운이 바뀌면서 내가, 힘차게 나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내가 움직여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얘기는 굳이 힘 빼지 말라는 거지. 박차고 나가는 건 내가 운이 좋을 때 나가는 거야. 어차피 지금 바닷물 속에 가라앉나 맞나 이 운에서 다른 바다 가봤자 똑같은 바다야. 그래서 조금 참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지금이 우리 아가씨는 지금부터 21살부터 31까지가 고비에 들어와 있어. 어떤 고비냐? 세상에 나가서 배워라. 이 삶의 고달픔을 경험해라. 그래서 31까지 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 32살이 가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요때 귀인이 들어오고. 또 궁금한 거 있어? 어쨌든 지금 바닷물 속에 꼬르륵 꼬르륵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거면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겠지만 여기가나 저기가나 다 똑같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있던 데 있어. 있던데요.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야. 괜히 뭐 태평양을 가보겠다가 나갔다가 빠져 죽지 말고 놀던 물에서 놀아요. 그리고 앞으로 너이 중년 이후부터 삶이 너무 좋아.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이 내 삶의 바탕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어.